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네요. 권한쟁의 심판은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자치단체 상호 간, 자, 이럴 경우 권한 다툼에 관한 해결을 위한 심판인데요. 자, 헌법이 국가기관과 이제 권한을 분배한 틀을 이렇게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 그걸 대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심판이다. 자, 그런 기능이 있다. 자, 646번이요. 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분쟁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인지. 자, 우리 헌법은요. 111조에서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 상호 간.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우리 헌법상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헌법재판소법은 이렇게 한정하고 있다. 자, 이게 예시적인가 아니면 한정적, 열거적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견해 다툼이 있었는데, 자, 과거에는 이게 한정적으로 봤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해서 예시적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서 국회 부분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구장관의 다툼, 권한쟁의도 다툼도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법원, 중앙선거관리 상호관. 그래서 이거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국가기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엔 어떻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제 판단한다고 돼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한심판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고 봤죠. 자,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이나 둘다 이제 헌법에 의해 헌법의 규정이 있죠. 헌법에 설치됐다. 그리고 이제 뭐 헌법이나 법률상 국회의원이나 이제 의장도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적당한 이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요 국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봤죠. 따라서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가 기관의 상호 간의 분쟁이므로 권한적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고 봤어요.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지자체장 간의 분쟁이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적인 분쟁인지,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국가 기관은 예시적으로 봤죠. 자, 요건 좀 달라요. 자, 여기 헌법에 보면 요 지방자치 단체 가면 이제 지방자치 상호간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법에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자,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적 조항이다. 자, 국가기관과 다르죠. 열거로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 종류를 정하고 있죠. 자, 그 지방자치법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자, 지방자치 종류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지방자치법 내용 그대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지방자치 종류 이걸로 한정됐다. 한정된 걸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적 조항이다. 한정 조항이다. 따라서 여기 속하지 않는 지방의회나 지자체장 간의 분쟁은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가 아니다. 지방의회나 지자체장이나 둘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죠,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의회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지방기관인 지자체장이나 어차피 둘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그래서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나 둘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이것은 상이한, 지방자치 상호간은 상이한 권리 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보죠. 상이한 권리 주체다. 상이한 권리 주체 간의 권한쟁의를 의미하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의회나 집행기관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자체 간의 내부적 분쟁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지방의 의원과 지방의 의장 간의 권한쟁의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의장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과 비교해야겠죠?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단체 소속에 있다. 따라서 지방의 의원이나 지방의 의장은 국가기관 간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봤어요. 지방의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쟁의가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아니라고 봤고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 의원과 지방의 대표장인 지방의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에 규정하는 현행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은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이런 대상이 된다고 봤죠. 그거랑 비교해둬서 잘 봐주세요. 지자체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상호 간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 좀 전에 봤듯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 종류를 법률 정한다고 했죠? 이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죠. 이거를 그래서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없다. 우리 헌법이 지자체 종류를 법률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한 거니까 이걸 한정적 열거적으로 봐야겠죠. 예시적으로 보할 필요성은 없다.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과 비교해야겠죠.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 사이의 권한쟁의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권한쟁의이냐? 지방교육관이요. 교육관 집행기관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하기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되니까 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랑 동일하죠. 동일한 권리주체 소속에 있는 거다. 따라서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부적 분쟁에 불과하니까. 국가기관 상호가 이거 비교하라고 했죠. 앞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은 예시적이 아니고 열거적 조항이라고 봤고요. 국가기관 상호간은요, 예시적 조항으로 봤어요. 우리 헌법 좀 전에 봤듯이 국가기관 상호간으로만 돼 있죠. 국가기관에 대한 규정은 안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은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죠. 헌법에서는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정한 건 이거는 그래서 예시다. 예시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요,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요새는 뭐 국회 정부 밑에 부분 기관들이랑 싸울 일이 없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소수파들이 의견이 나뉠 수가 있죠, 국회랑.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의원들, 소수의 국회의원들, 소수 의견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도 권한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줘야겠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장 가해 이제 권한쟁의도 여기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법 제1항 1호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런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이들 기관 외에도 권한제시 대상자가 될수 있다. 자, 헌법은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는 이제 법률 정하라고 돼 있죠, 헌법이.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한 거는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 방금 봤듯이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도 이제 권한적인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 등록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은 자, 선거에 선출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헌법에 국회의원 선출한다고 돼 있죠.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 뽑는다. 자, 우리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죠. 자, 심의 피고권이 있다.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수 있다. 따라서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국가기관으로서 요건이죠. 자, 정당. 자, 정당은 어때요? 정당은 당사자 능력이 있나?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죠.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자, 이거는 사적 정치적 결사예요. 이것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정당은. 자,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해서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권한적인 심판의 당사자가 될수 없다. 정당은 자발적 조직이니까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수 없고요.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따로 국회의원은 지금 권한쟁의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건 가능하니까 굳이 정당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교섭단체. 자, 교섭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자, 최근 판례에서 이제 부정했는데요.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예, 의견이 분분했었죠, 그동안. 이제 확실하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다. 자, 헌법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로 교섭단체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자,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수 없다. 자, 국회법에서 인정하는 권한이죠.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자, 교섭단체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요건 부합하지 않죠. 자, 법률에 의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니까 자, 이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섭단체는.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수 없다. 국민이요. 자, 국민이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자, 그렇지 않죠. 자, 국민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가? 아니죠. 자, 국민은 헌법을 만든 주체지,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다. 자, 국민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헌법 소원을 신청해야 되죠. 권한쟁의가 아니라, 자,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헌법 소원으로 가야겠죠. 헌법 소원 심판을 해야 된다. 자,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국민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수 없다. 따라서 국민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자, 각급 선관위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이 있어요.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조직이라든지 권한 같은 것도 이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헌법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죠. 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 좀 전에 봤듯이 헌법에 의해 설치될 것. 자,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가질 것. 자, 그리고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이 없을 것.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도 국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죠. 자, 법률에 의해,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다. 자, 법률은 안 돼요. 헌법이어야 돼요. 법률이 아닌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 한정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된 국가기관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죠. 그래서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을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권한적인 심판 당사자가 될수 없다. 따라서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적인 심판의 당사자가 될수 없다. 자,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된 국가기관은 이 법이 폐지되거나 뭐 그렇죠? 폐지되면 이거 사라지죠. 기관이. 따라서 권한적인 심판의 당사자로서의 국가기관을 볼수 없다. 자,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이제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3자 소송 당당이 인정되는지 여부죠. 자, 제3자 소송 당당이란 권리관계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체가 아닌데 그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제3자 소송 당당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소송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이 권리관계 주체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타인이 이제 자신의 이름,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소송, 요건 이제 인정하려면 특별히 이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헌법이나 재판소 법 봐도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3자 소송 담당, 제3자 소송 당 인정하는 법률이 없죠. 따라서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수 없다. 동의권, 요 조약에 대한 동의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이죠. 국회의원은 심의 필요권을 가지는데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적격이 없다고 보게 되죠.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렇게 제3자 소송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할수 없다. 자, 제3자 소송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의장을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를 한이 국회 부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가? 자, 이 청구인 적격, 자, 피청구인 적격은요, 자,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갖는다. 피청구인 적격. 법적 책임을 지는 자. 법적 책임이 있는 자예요. 자, 처분이나 그 부작위로 인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자. 이제 이 자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대리하는 경우는 어때요? 자, 대리인에게 효력이 가는 게 아니죠. 대리행위는. 자, 대리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대리를 했을 경우. 자, 국회 부의장이 이게 의장을 대리하여 가결 선포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은 의장에게 가는 거죠, 의장. 따라서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자, 피고자 제대로 지내야 된다. 자,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를 할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수 없다. 따라서 이 법적 책임을 지는 자는 국회의장이 되니까 의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자, 국회 상임위원장의 위헌 심사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냐? 국회 상임위의 의원 심사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에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 국회법을 보면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자, 그 밖에 분야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독자적인 의안 심사 권한이 인정되고 있죠. 자, 이것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게 아니다. 만약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면 법적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으니까 의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인정되겠죠. 자,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 의원 심사 권한이요. 자, 우리 상임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돌아가고 있죠, 국회가. 헌법도 그걸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헌법에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장 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지. 의장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런 의미였어요. 자, 위원장이 위원을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거나, 자, 이거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걸 전제로 하는 자,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상대로 해서 부적법하다.
자, 그래서요,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 진행한 요 상임위원장 권한쟁이 피청에 적혀 있다고 봤죠. 자, 앞에 봤듯이 상임위원장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이 피청구인 적혀 있으니까 상임위원장 상대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회부했다면, 자, 요거는 질서유지권, 수사정리권 기소 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위원장에게 해야지. 그래서 자, 의장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자,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에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자, 의사 진행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국회의원에게도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자, 권한쟁의 심판은요, 자, 객관적,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 개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반영하더라도, 투표를 방해까지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자,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권한쟁의 심판에 소권 남용을 인정하려면 명백히 위반한 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심의 표결을 좀 방해하고 투표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소권 남용을 인정해서 안 되니까 자, 권한쟁의 할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 질서, 자, 국회의 의사 결정 체제와 기능을 수호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적 쟁송물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투표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자, 그런 사정만으로 예,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 자,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누가 가느냐? 자, 법률의 재개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자, 국회에 있죠, 국회. 자, 그다음 피청구인은 국회가 된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로 법률의 재개정 행위, 이거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따라서 법 개정, 재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권한쟁의 요건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규범의 재정 행위도 포함되는지, 법률의 재정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죠.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요. 권한쟁의 같은 경우, 자,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피청구인의 처분,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 고건적인 작용, 요걸 처분이라고 하죠. 요 처분에는 네, 국가기관의 집행행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규범, 재정행위 이런 것다 포함된다고 하죠. 그래서 국회의 법 제정행위, 법률 개정행위, 법률 그 자체도 권한쟁의 요건으로서의 처분에 포함된다.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으로서의 피청구의 처분에는 개별적인 집행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입법 영역에 있어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 행정 영역에서는 법규 명령, 그리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 다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죠.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권한쟁의 할수 있다.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례하는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이렇게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무를 유한다. 자, 그 자기 의무가요,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상 유리하는 자기 의무도 포함된다.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자,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그 처분이요, 자, 피청구인의 처분, 권한쟁의 요건에서의 처분은 자,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정부가 법률을 안을 제출하는 행위는요, 독자적 대세행위 대기야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수 없다. 자, 법률안 제출하는 행위는요, 자, 내부, 자,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죠. 자,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전 준비 행위에 불과하죠. 자, 법률 제출 행위는. 자, 법률 제출했다고 해서, 자,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권한에 어떤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법적 지위에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니까, 자,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수 없으니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 부적법하게 되죠. 자, 장래 처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처분이에요. 자,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자, 원칙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장래 처분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권한쟁의가. 자, 그 처분이 확실히 예정돼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해, 자, 권한의 침해 위험이 있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도 가능하다. 장래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지 않지만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사전에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헌법 소원에 있어서도 현재성 예외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장래 처분에 대해서도. 자, 권한쟁의 요건. 좀 전에 봤던 그 조문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 자, 이것도 요건이죠.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 이것도 요구하고요. 자, 피청구의 처분. 자, 피청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되죠.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 자, 이렇게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 자, 그리고 피청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은 위험이 있을 것.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둘다 갖춰야 되죠. 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래서 상호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피청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자, 이로 인해 자, 청구인의 권한 침해를 하였거나 현저한 침해 위험이 있어야 된다. 기간이임사무는 기간이임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상대로 지자체가 권한쟁의를 할수 있는지 할수 없죠.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무가 자치 사무거나 또는 단체 위임 사무여야 되죠. 기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국가 사무예요. 국가사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거죠. 기관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위임된 거다. 따라서 이거는 국가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 국가사무가 내 권한이다 해가지고 권한을 다툴 수는 없는 거죠.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이임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어라. 자, 기관이임사무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본인의 권한에 가해서 주장을 해야 되죠. 본인의 권한, 지자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래서 자치사무이어야 되고 아니면 단체 이임사무, 둘 중에 사무여야 되는데,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대외적인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지, 심의 표결권이 대외적인 관계를 침해할 수 없죠. 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요, 국회의 의원이 원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외적인 관계에선 침해될 수 없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심의 필요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 간의 대외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 자, 국회의원의 심의 필요권은요. 요 심의 필요권 행사는 국회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 내부 행위다. 구체적인 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각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데 비해 국회 동의권의 행사는 국회의 그 의견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수행해진다. 대외적인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자, 국회 동의권 행사는 대외적인 법적 효과가 있지만 심의 필요권은 대내적으로만 효력이 있다. 국회 내부 행위다. 국회 의사를 형성하는. 따라서 이건 대외적으로는 침해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 필요권은. 따라서 요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 요거에 대해서 의원의 심의 필요권은 침해하지 않나 보죠. 요 대외적으로는 침해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의원의 심의 필요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자,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는 거지. 국회의원의 심의 필요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 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요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의원의 심의 필요권이 침해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요, 본인의 심의 필요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심의 필요권은 침해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국회 동의권 침해 이유로도 국회의원이 본인 일을 자신의 이름을 할수 없죠. 자, 재산다 소송한다 안 된다고 했죠. 자, 다음. 자, 전자정보 시스템에 의한 법률한 수리 행위만 대상으로 한 경우, 이 권한쟁의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고 봐죠. 전자정보 시스템에 의한, 요새는 이제 전자정보 시스템에 법률안을 딱 수리하면 접수가 된다고 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이후에 의장이 이제 의회에 부의를 하거나 위원회로 이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접수한 행위만으로 아직 자, 심의 필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법률 수리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원회 회부,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 시스템에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 대상으로 한 것. 자, 요거는 법률안 심의 표가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적은 부적법하다. 자, 법률안 심의 표결권에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안건이 상정되거나 본회의 부의되거나 자, 위원회 회부되거나 해야겠죠. 자,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오로지 정보 시스템에 제출된 건 이유만으로 수리 행위만 대상으로 한건 부적법하다. 반대 토론 없이 진행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심의 필요권을 침해하는지 침해하죠. 반대 토론을 반대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땅땅땅 쳤어요. 자, 이거 당연히 심의 필요권 침해한다. 국회 의장이요.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는데, 반대 토론 허용하지 않고, 토론 전체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자, 보면요, 국회법엔 이렇게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토론을 생략하려면 의결을 거쳤어야 돼요, 국회법상. 근데 이렇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그냥 거치지 않은 채 표결 전체 진행한 거, 자, 이거는 법률의 심의 필요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침해한 거랄까, 이렇게 무효, 취소 여부는 다르죠. 자, 취소나 무효가 되려면, 다수결의 원칙이나, 공개 원칙, 의사 공개 원칙. 자, 이런 헌법을 위배해야 됐어야 돼요. 이런 등등의 헌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취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이나 이렇게 의사 공개 원칙에 대한 위반은 없다고 봐서 자, 무효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다고 봤죠. 자, 의장이 원안과 별개의 의안을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하는 것이 심의 필요권 침해인지, 자,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한 것이 심의 필요권 침해인지는, 자, 원안이 본래 취지를 잃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 이것이 심의 필요권 침해였다고 볼수 없다고 봤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자,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요, 수정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법이나 헌법이나 국법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안은 그냥 우리 사전적 의미상 삭제 뭐 하거나 뭐 폐지하거나 첨가하거나 해서 이렇게 본 취지에 본래 취지를 잃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게 다 이제 수정에 포함된다고 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이제 수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다수 의견이 그렇게 의아하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원안과 별개 의안을 수정안으로 보고 가결을 선포했더라도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를 변경되지 않았다면 심의비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이제 봤죠.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사업. 자, 이것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사업. 자, 이건 뭘까요? 군 공항이니까. 국방이죠, 국방. 국방사무다. 자, 국방사무는요? 국가사무죠, 국가사무. 좀 전에 봤듯이, 자, 기관임 사무도 국가사무였죠. 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가 권한적인 심판 청구할 수 없다고 하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후보 후보지 군공항 이전 사업이니까 자 이거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수 없다. 그런 가능성이 없죠. 자 권한적인 심판의 청구 기간이네요. 권한적인 심판은요. 그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60일, 자,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하여야 된다. 자, 60일, 180일. 권한적인 심판 청구 기간 60일, 180일. 종종 나오니까 잘 알아세요. 60일, 180일. 자, 이게 헌법소원이랑 다르죠? 자, 헌법소원 심판은요.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자, 그리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돼 있죠? 자, 권한쟁의는 60일, 안날부터 60일, 자, 그리고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청구 기간 조심해 주시고요.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자,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자, 이거 헌법 소원과 똑같은 논리로 심판 이익을 인정하는데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익이 없다고 하고요. 심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심판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자, 예외적으로 자, 그 반복 위험이 있고, 헌법에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 헌법적 해명이 기요한 사항에 대해선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권한쟁의 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 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권한 침해 사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행보점이 기요한 사항에 대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논리가 헌법소원이랑 똑같죠.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도 자, 권리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제 긍정이 되거든요. 권리 보기. 다만,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이제 객관 소송 성격이 강하다죠. 공익적 성격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게 헌법소원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논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자분들 중에서는. 자, 이런 공익적 성격이랑 객관적 성격이, 객관 소송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권한침해 사태가 종료된 경우라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심판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과 비슷하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권한침해 사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해명이 기요한 경우 이런 경우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한다. 저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정권 가라고 외우라고 했죠. 정권 가. 여기는 정권 가라고 앞에서 봤어요.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은 가처분이 허용된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종결권자 선고시까지 피청구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명문으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있다. 자,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네요. 이거 앞에서 봤죠, 한번? 자,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 자, 인용 결정을 할 때에도 친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만 된다고 했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하고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위헌 결정하는 경우,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그리고 헌법 소원에 있어서 인용 결정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권한적인 심판 인용 결정은 7명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자, 그 심판 인용 존조수, 그래서 권한쟁의는 6인 찬성을 요하지 않고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그래서 6인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다. 자, 심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자, 권한쟁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료되다고 봤어요. 심판은 종료된다. 자, 권한, 심의 표결권 같은 경우요. 자, 법률안 심의 표결권. 자, 국회의원이 심판 도중에 사망한 경우인데요. 자, 심의 표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신 전속적 권한으로서, 자,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수계되지 않는다. 수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수계 상속이 되지 않으니까 이대로 그냥 심판은 종료된다고 본 거죠. 자,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이 사망과 동시에 그래서 심판 절차 종료된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취소 결정이 제3자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우리 권한쟁의 효력이네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처분 취소 결정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이미 제3자에게 생긴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법적 안정성과 제3자 이제 신뢰 보호를 위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자, 인용 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이에요. 권한쟁의 심판의 모든 결정. 자, 모든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기속력이 있죠. 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 처분의 상대방엔 요 당사자는 빠져 있겠죠. 당사자는 네, 제3자만 의미하고요. 당사자는 효력을 미쳐야겠죠. 이어 요 결정에 효력이 미쳐야 된다. 당사자 제외한 제3자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